나 어떻게 알아요? 아, 저번 주에 커피 클래스 등록하셨잖아요. 커피킹. 근데 커피숍은 어떡하고 여기 와 계세요? 내 걱정보다는 본인 걱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. 뇌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도 봐요. 저쪽 대고 다 잊었어요. 어머, 어떡해. 드리퍼에 커피를 좀 넣어볼까요? 괜찮다. 그 정도 망신은 이제 일상이니까. 거품이 부풀어오르면 30초 정도 멈췄다가 이렇게 부풀어오른 게 꺼지면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나 봐요. 그날 그 남자랑은 잘 됐어요? 잘 될 리가 없잖아요. 그 꼴을 다 봤는데. 하긴 늦게 와서 다른 남자랑 노닥거린 여자 좋아할 만한 남자는 없겠죠. 파이팅. 물은 커피 전체가 잠기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따르셔야 됩니다. 그렇죠. 가장 낮은 위치에서. 아니, 배가 부르면 노래가 안 좋아져요. 쟤들이 지금 녹음 중인데. 왜 이래요? 여기 원두가루 묻었어요. 수염 같아. 서른 셋은 이런 나이다. 입가에 묻은 건 스스로 닦아야 하는 나이. 내 얼굴에 손 대면 죽냐? 멍들 것 같아요, 이마. 하나도 안 부끄럽다.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나이. 부끄러워하는 것이 애교로 통하던 나이는 지났다. 3만 년 전에.